또 갈았어 그거를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빠가 놀자 파파인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평소에 카터칼이죠. 일회용 칼을 갈아서 자주 재활용하곤 하는데요. 집 지위에 그 잡초라든가 그런 게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.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. 앞전에 화장실 그 청소로봇을 만들었던, 요거죠? 청소로봇. 청소로봇을 만들었더니 모터를 가지고 미니 예초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일회용 칼을 왜 갈아서 쓰냐, 그러니까 무슨 뭐 큰 뭐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장비를 산다던가 차를 산다던가 하는 데는 전혀 아끼질 않습니다. 또 웬만하면 그런 구입가도 깎지 않는 편이고. 그런데 이상하게
이 100원짜리, 1000원짜리 이런 공구나 일회용 소모품 이런 거는 왠지 아끼게 되더라고요. 친구들은 좀 이해가 좀 안 된다고. 야, 큰 돈으로 이렇게 펑펑 쓰면서, 뭐 펑펑 쓰는 건 아니지만, 뭐 깎아달라는 얘기, 뭐 몇만 원, 몇십만 원, 몇백만 원 깎아달라는 얘기도 안 하면서, 근데 왜 이런 일회용품들이나 이런 거 갖고 자꾸 재활용하려고 그러고 아끼려고 그러느냐, 공상 떠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그래서 저도 좀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.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죠. 20대 초반에 음악 생활을 잠깐 했었어요. 그때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음악인들이 다 배가 고프고 또 어려운 시절이었어요. 밤업소에서 뭐 몇백만 원어치 술을 술자리 같은 데서는 뭐 같이 껴서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도 막상 집에 갈 때 되면은 동전 몇 개가 없어서 뭐 10km, 20km 걸어서 집에 다니고 이러던 때도 또 많았었어요. 그래서 어느 날은 한겨울이었는데 이제 또 역시나 새벽에 일을 마치고 집에는 가야 되겠고 뭐 택시비도 없고 뭐 버스도 지하철도 다 끊기고 그래서 종로에서 무작정 걸었어요. 그 당시에 신내동이죠. 신내동까지 이제 친척집까지 갔어야 했는데 신세를 지던 친척집까지 갔어야 했는데 한양대 근처까지 걸어서 갔는데 도저히 추워서 못 가겠더라고요. 얼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주위에 다급하게 찾아보니까 그때 그 당시 한양대학병원이 대학교병원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서 무작정 이제 따뜻한 중환자실 대기실이었나요? 예. 그런 데 가니까 들어갔더니 참 따뜻하더라고요. 거기서 좀 하루 신세를 좀 지고 잠이 깨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다시 또 종로 이제 연습실까지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차비도 없고 그래서 눈이 좀 그날 많이 왔더라고요. 눈이 푹푹 쌓였는데 발목까지 왔었어요. 근데 무작정 이제 다시 걸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발목까지 눈이 푹 빠지더라고요. 땅만 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눈이 하얗게 내렸었는데 1000원짜리 보면 한 요만큼 끄트머리 있잖아요. 그 하얀 부분 요만한 종이 끄트머리가 보이더라고요. 근데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. 아, 이게 돈이구나. 1000원짜리. 그래서 딱 뽑았어요. 역시나 1000원짜리더라고요. 그때 1000원이었으면 좀 큰 돈이었습니다.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때 버스비가 350원이었나? 그래서 왕십리에서 버스를 타고 종로까지 왔어요. 노상 그 포장마차죠. 노점상에서 제가 자주 먹었던 게 이제 또 그 컵라면입니다. 그때 물 버주고 컵라면 주는데 그때 500원인가 했었어요. 컵라면 하나는 500원짜리를 시켰어요. 그런데 평소 때는 그냥 컵라면에다가 그걸 주고 이제 어떤 데 가면은 단무지를 조금 몇 개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 가면은 그냥 컵라면만 주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 포장마차에서는 예, 컵라면에다가 김치를 또 조그만 걸 하나 주는 거예요. 나는 처음 먹어보는 김치였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김치가 갓김치라 그러더라고요. 전라도 음식인가요? 갓김치라 그러더라고요. 그네 그래서 저는 그때 먹은 그 김치가 아직도 생각이 나가지고 다른 거 몰라도 마트에 가면 그 갓김치는 한 번씩 사다가 먹어요. 그때 그 겨울에 새벽에 먹던 그 컵라면하고 갓김치는 어떻게 보면 또 눈밭에서 주운 돈으로 먹은 거잖아요. 그래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때 이유인 것 같아요. 제가 지갑에 그 이후로 이제 돈을 직장을 다니고 장사를 하면서 돈이 생겼을 때도 지갑에 있는 만 원짜리, 오만 원짜리 나갈 때는 별 그게 없는데 천 원짜리를 빼서 뭘 계산하려면 왠지 좀 그렇더라고요. 그런 백 원짜리나 천 원짜리나 이런 부품들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거면 그냥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또 뭐 환경적으로도 좋잖아요, 그죠? 예. 뒤뜰에 예, 이렇게 잡초들이 많이 풀들이 자라있는 모습입니다. 이걸 한번 제초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.